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공론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도민 참여단도 구성이 됐고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1차 경청회가 아마 5월 초순에 시작해갖고 지금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토론회도 열렸고 지금 그 수기형 그 도민 참여단 한 300명 규모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갖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동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도민 관심은 굉장히 좀 저조하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도민들도 아마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은 좀 관심이 굉장히 좀 미흡한 상황인데 앞으로 좀 그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한다면 몇 개로 할 것인가? 지금 현행대로 뭐 두 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세 개로 할 것인가? 또 네 개로 할 것인가? 또 다섯 개, 여섯 개로 할 것인가? 이게 좀 논란이 앞으로 좀 그 수기형 토론 과정에서 쟁점이 좀 될 수밖에 없고 좀 두 번째는 그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따로 뽑고 선출하고 또 기초의원도 따로 구성하고 이런 모형을 말하는 건데 지금 도정에서는 뭐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기관 통합형 예, 기초의원만 뽑고 그 의원 중에서 한 명을 시장으로 선출하는 안을 이렇게 안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 두 가지 쟁점을 갖고 아마 수기형 토론에서 굉장히 좀 논의를 해나가겠고 아마 지금 예정대로 되면 10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뭔가 좀 권고안을 이렇게 그 마련할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11월 되면 주민투표안이 이렇게 제시되는 걸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이걸 좀 하나의 좀 계획 일정으로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는 아까 좀 서두에 말씀했지만 좀 도민사회 논의가 좀 집중되지 않는다. 물론 경청회 할 때 자생단체에 많이들 참석했다고 하지만 좀 그 정도로는 좀 아직 파급 없는데 좀 뭔가 이슈가 좀 묻혀진 느낌이 자꾸 든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좀 논의를 좀 더 어떻게 좀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도에서는 플랜대로 짜 있는 대로 차근차근 이제 밟아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도의회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다라는 부분은 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행자위에서 지난 임시회 때 이제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제기한 게 과업을 중단해라 그리고 재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시했는데 저도 거기에 타당한 게 이게 그냥 우리만의 논리 그냥 제주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과연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기초단체가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도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도민들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은 수기형은 수기를 하는 분들의 문제지 일반 도민들은 이게 관심도 없고 뭘 하고 있는지 과정을 밟고 나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주도정이 다시 한번 그 계획 그러니까 로드맵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뭐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지방자치법 이제 개정 아닌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원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위성군 위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사가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제출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걸 지난달에 5월에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제 법사위를 넘어서야 되겠지만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있도록 한다.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행안정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그 수용을 하겠느냐지만 정부에서 뭐 제주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 동의를 얻었는데 그걸 거부할 설득력은 거부할 논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큰 문제 이게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이제 그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난제를 해결했다고는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주민 투표를 과연 네. 언제 실시할 거냐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내년 총선과 같이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현행법상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주민투표를 한번 했을 때 참여도 문제 그리고 이게 진짜 그 주민들의 의지가 의사가 정확히 반영됐느냐를 이제 따져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고려했을 때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많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제주특별법 그 개정안이 일단 물론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안과 그 오영훈 지사가 발의한 안이 좀 병합해서 통과를 됐는데 가장 큰 의미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좀 이 점이 가장 저기 핵심이고요. 그러면서 좀 가장 큰 난제였던 기초자치 도입에 좀 큰 그 산을 넘었다라고 네. 좀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제주도지사가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 뭐 도지사가 뭐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렇게 그 건의를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도에도 이렇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저기 이 점이 좀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제주도 조례로 기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오영훈 지사의 그 발의안에는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기관 통합형 그 모델을 이렇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특별법을 네.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기관 통합형 모델을 도입한다는 네. 전제 하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 뭐 제주도에서 이미 두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5년에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그 출범을 위해서 광역단일 그 행정체제의 그 특별자치도 도입을 위한 점진안을 할 것이냐 혁신안을 할 것이냐를 주민투표에 붙였고요. 네. 뭐 결과는 33.3%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개봉해서 네. 혁신안이 이렇게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09년에 해군기지 갈등 관련해서 도지사 소환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때는 부결됐습니다. 저 부결보다는 그 투표함 개봉 자체를 못한 네. 거죠. 좀 투표함 그 개봉 요건인 3분의 1, 그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투표함 개봉을 못했던 것인데 다행인 것은 그 지난해 주민투표법 개정되면서 투표함 개봉 요건의 이 3분의 1 조항이 예. 예, 일단 저기 뭡니까 이게 저기 뭡니까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좀 약간 그 모자라더라도 개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된 점이 좀 다양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권자가 18세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된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좀 정치 선거와 같이 해야 주민 참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분리되면서 좀 앞으로 만약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면 좀 우리 주민들 참여를 어떻게 좀 독려시켜야 되는지 이게 아마 과제로 좀 남아 있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민투표법 개정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그러면 뭐 천상 뭐 내년 총선과는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비용을 또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뻔한 거고 예, 제주도의 부담이니까요. 또 예산 과정에서 또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